Like, ride with me if you ride with me. You can slide with me if you feel like. 550 on the 5 sticky, come get high with me. That's a deal, right? Ride with me if you ride with me. You can slide with me if you feel like. 550 on the 5 sticky, come get high with me. That's a deal, right? That's a deal, right? That's a bet, right? That's a bet, right? That's a deal, right? That's a deal, right? That's a bet, right?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피부가 또 요 난리가 났어요. 지금 보면은 결 자체는 굉장히 좋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딱 봐봐요. 마스크 존에만 딱 나요. 여기는 생리할 때가 돼가지고 또 올라오고 이쪽에는 또 마스크 때문에 갑자기 올라왔는데 제가 참을성이 없어가지고 손을 대버려가지고 손만 안 대면 금방 들어갈 텐데 미치겠네요. 좀 미치겠다. 와, 좋아졌었는데. 그리고 지금 이 백색 소음처럼 들리는 물소리는 여러분들이 좀 다른 영상에서도 많이 궁금해 하시던데 고양이들 정수기 소리예요. 그래서 저거를 꺼놓을 수가 없어가지고 조금만 양해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 어쨌든 오늘은 제가 머리 안 감은 날 하기 좋은 비니 메이크업을 할 건데 제가 또 비니 성애자거든요? 제가 캔모자는 잘 안 어울리고 막 벙거지 같은 것도 잘 안 어울려서 비니를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이렇게 제가 제일 자주 쓰는 비니 이거를 같이 메이크업을 할 겁니다. 힙한 거를 할 건데 지금은 좀 힙이랑은 거리가 멀지만 지금은 좀 소라게 같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나? 소라가 같기도 하고 공항도둑 같기도 뭐였지 그거? 공항도둑 대사 뭐였지? 어쨌든 간에 이 비니는 그 유럽 브이로그에서 성범이가 저한테 공항도둑 아니다 성범이도 그렇고 그 예린이가 저한테 막 공항도둑 같다고 한 비니인데 저의 최애 비니예요 이래봬도. 어쨌든 저는 머리를 안 감을 때는 정말 귀찮을 때는 비니를 꼭 쓰거든요. 그래서 메이크업을 일단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스킨케어는 라이콜리 베이직 편백 카밍 토너 패드. 벌써 요만큼이나 썼어요. 거의 다 썼어. 이거는 보통 그냥 결 따라서 한번 닦아주고 그 다음에 피부 진정시키고 싶은 곳에다가 한번 얹어주거든요. 이게 좋은 게 뭐냐면 다른 토너 패드는 제가 좀 민감하다 보니까 좀 닦아내면서 자극이 돼가지고 못 써요. 근데 얘는 굉장히 부드러워요. 그냥 좀 오겹 화장솜으로 굉장히 좀 살살 닦아주는 느낌이 들어가지고 자극이 1도 안 가서 토너 팩으로 해도 좋고 이렇게 두드려주면서 찹찹찹찹 먹여주고 딱 좋아. 여기에도 꼼꼼히 떠나고 싶어 어디든 장. 그리고 세럼은 가벼운 어퓨 마데카소 사이드 앰플을 발라줄게요. 얘는 소윤템이죠. 진정도 되게 잘 되고 진짜 딱 말 그대로 부담 없이 진정하기 좋은 제품? 약간 유분기가 1도 없어가지고 딱 가볍게 바르기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은 수분크림을 좀 시원한 걸 발라줄 거예요. 왜냐면 지금은 피부에 열감을 좀 낮춰주기 위해서 이 시원한 크림을 발라주겠습니다. 이거는 미샤 슈퍼아쿠아 울트라 히알론 크림. 이거는 제가 지난 영상에서도 보여드렸었던 크림인데 그때는 테스트하는 과정이었거든요. 근데 테스트를 해보고 있었는데 아, 피부가 굉장히 시원한... 다시 컷! 피부가 굉장히 시원해지고 괜찮아가지고 여러분들한테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이게 또 화잘모 크림이랑은 좀 다른 느낌이에요. 근데 리버스 크림은 좀 엄청 쫀쫀한 연고 같은 제형이면은 얘는 약간 엄청 가볍게 올리는 좀 수분 가득한 제형? 산뜻하고 시원한 느낌으로 한두 번 썼었는데 계속 쓰다 보니까 엄청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난 영상에서 추천을 해드렸잖아요. 근데 광고가 들어왔지 뭐예요. 전 찐으로 추천한 건데 마침 할인 혜택을 알려주면서 좀 그런 광고가 들어와서 다시 한번 이렇게 소개시켜드립니다. 근데 아마 광고가 아니었어도 이 크림은 제가 유튜브에서 한 번은 소개해드렸을 것 같아요. 과한 유분기 싫고 좀 나는 진짜 수분감만 원한다 하시는 분들이랑 얼굴에 열감 많으신 분들이 이거 사용하시면 진짜 좋을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이게 글로우픽에서 수분크림 부문에서 1위를 했더라고요. 본격적으로 좀 소개해주려고 찾아보니까 1위를 했다고 해서 좀 나 생각했지. 아 역시 써보고 좋았던 거는 다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어요.
이렇게 충분히 흡수를 시켜줍니다. 원래도 이게 스포아쿠아 크림이 있었는데 이게 리뉴얼된 버전이에요. 근데 리뉴얼되면서 그 20가지 유해 성분을 다 뺐대요. 제가 피부가 엄청 예민한 편인데도 원래 이런 크림을 쓰면 좀 화한 느낌이 오거나 좀 바로 피부가 붉어지는 게 눈에 보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제가 생리할 때가 돼서 이렇게 났지만 이거 빼고는 붉은기가 진짜 이렇게 1도 안 올라왔잖아요. 진짜 순하고 제가 원래 히알루론산이랑 좀 잘 맞나봐요. 근데 얘도 굉장히 잘 맞아요, 저랑. 진짜 크림 진짜 산뜻하고 시원하고 수분감 있는 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거 진짜 사용해보면 엄청 좋아하실 거예요. 저랑 피부 타입이 좀 같으신 분들은.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메이크업에 들어가기 전에 이런 붉은기들을 컨실러들을 좀 얹어서 가려줄게요. 에뛰드하우스 비커버 스킨핏 컨실러 프로 뉴트럴 민트 이걸로 여기 피부에 지금 이렇게 올라와 있는 붉은기들을 스팟처럼 이렇게 콕콕 찍어서 가려줄게요. 그리고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제가 이거 저번 영상에서 좋다고 추천했잖아요. 근데 진짜 좋긴 좋아요. 이렇게 엄청 얇게 발라지고 색상이 좀 특이해요. 아이보리에 민트 한 두세 방울 들어간 느낌인데 그래가지고 이게 붉은기가 엄청 잘 가려지거든요. 이거를 저번 브이로그에서 이걸 소개를 했거든요. 근데 그거를 진짜 이거 거짓말 아니고 그거를 에뛰드에서 보셨나봐요. 갑자기 퀵으로 회사에서 퀵으로 뭐가 오는 거예요. 에뛰드에서 뭐 선물을 보내주셨다고 하고 왔는데 엄청 그 풍선이 온 거예요. 진짜 이따만한 풍선이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에뛰드에서 나한테 이걸 왜 보냈지? 나 에뛰드랑 광고한 적도 없는데 왜 보냈지? 진짜 생각하고 여쭤봤는데 회사에 회사 이제 매니저님도 모르시겠대요. 봤는데 밑에가 되게 무거운 거예요. 그래서 밑에를 뜯었는데 진짜 거짓말 아니고 이 컨실러가 50개가 들어있는 거야. 나 그래서 나 진짜 깜짝 놀라가지고 나 진짜 깜짝 놀랐었대. 진짜 당황했어. 그냥 별 얘기 없지만 당황했어.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나눔할까 생각 중이에요. 내가 쓸 거 쟁여놓을 건 10개 정도만 빼고 나눠드리려고요. 어쨌든 지금 트러블 올라왔던 것도 이 정도로 다 가려지거든요. 그리고 파운데이션은 에뛰드 더블 래스팅 파운데이션. 요거 컬러는 뉴트럴 베이지 컬러인데 제 피부톤보다 아주 살짝 한 톤 정도 어두운 컬러예요. 그래서 요걸로 발라줄 겁니다. 진짜 원래 같으면 제가 그냥 퍼프로 막 두드리거든요, 그냥. 머리를 안 감은 날에는 화장에 유독 더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나만 그런가 혹시? 저는 좀 그래요. 이마 부분에는 최대한 얇게 깔아줄게요. 왜냐면 비니를 쓸 거니까. 비니 썼을 때 비니에 화장이 묻으면 안 되니까 파데로 최대한 얇게 깔아주고 이마 부분은 거의 이렇게 닦듯이. 그리고 제가 지금 이 에뛰드 파데를 처음 써보는 거거든요. 리뉴얼된 버전을 제가 지금 처음 써보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원래 기존 거는 조금 더 매트한 느낌이었는데 얘는 좀 매트하다기보다는 그냥 속 겉바 느낌? 이 외곽 부분은 거의 남는 양으로만. 왜냐면 이따가 턱 쉐딩을 빡세게 해줄 건데 턱 쉐딩을 약간 크림 타입으로 해줄 거여가지고 최대한 얇게 깔아줄게요. 약간 이렇게 두드리면은 좀 보송보송하게 마무리된 느낌이에요. 뭐 여기도 이렇게 결 따라서 이게 파데가 좋은 건지 브러쉬가 좋은 건지 모르겠는데 일단 굉장히 조합이 잘 맞는 것 같아. 아 진짜 마늘이 우다다다 미치겠다. 여러분 마늘이가 저희 새로운 식구인데 3개월 됐거든요. 근데 진짜 밤마다 엄청 뛰어다니고 미치겠어요 진짜. 애기여가지고 이해는 하는데 내가 고양이들이랑 같이 자고 싶어서 문을 열고 자는 날에는 그냥 끝장인 거야. 미친듯이 뛰어다니고 내 몸 위를 막 타고 뛰어다니고 내가 진짜 너무 심하게 뛰어다녀서 저도 몰랐는데 잠꼬대로 제가 아 죽고 싶어 아 막 이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난 기억도 안 나는데 이게 내 무의식이 그런 말을 했다는 게 진짜 깜짝 놀랐어. 이렇게 1차로 깔아줬으면 루나 롱래스팅 팁 컨실러 라이트 베이지 컬러로 미처 커버하지 못한 부분들을 한 번 더 갈아주겠습니다. 꼼꼼하게. 쉐딩을 해줄 건데 아주 쳐줄 겁니다. 일단 밑에서부터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충분히 블렌딩을 시켜주고 이 위를 가로 타입 쉐딩으로 한 번 더 덮어줄 거예요. 뭔가 딱 앞에서 봤을 때 이런 부분들이 더 갸름해 보이게 광대 부분도
이쪽은 피부가 더안 좋아가지고 아주 살짝씩만 이게 굳어버리기 전에 블렌딩을 빨리 해줘야 덜 굳어요. 빨리 블렌딩을 해줘야 돼. 이렇게 해줍니다. 이쪽도 한번더 광대를 감싸가지고 이렇게 하고 위에는 어차피 비닐을 쓸 거니까 상관하지 않겠어요. 그러고 이제 쉐딩으로 이 크림 쉐딩을 한 부분을 눌러줄게요. 코드 글로 컬러 앤 무드 터치 쉐딩 월넛 라떼. 얘는 컬러가 그렇게 막 진하지 않은 조금 횃빛 도는 뭔가 중간 톤의 쉐이딩이어서 이 위에 자연스럽게 눌러줍니다. 광대를 좀 감싸서 코 쉐딩은 일단 눈썹 그릴 부분에다가 이렇게 음영을 주고 그리고 코 끝에부터 시작을 해줍시다. 약간 날카로운 코를 위해서. 이 콧대를 내가 하려고 하는 콧대보다 내가 하려고 하는 콧대보다 더 안쪽으로 그려줘야 코가 내 생각보다 더 얄쌍하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아주 살살 안쪽으로 그려줍니다. 이렇게. 그리고 콧대가 너무 여기만 높아 보이니까 남은 양으로 이 옆에도 같이 이렇게 쓸어주면 더 자연스럽게 되거든요. 이렇게 자연스럽게 쓸어주고 코끝 부분에 이렇게 좀 올망조 보일 수 있게 뭔가 콧대 외국인들 보면은 콧대 끝만 이렇게 높이 올라와 있잖아요. 근데 제 코, 그러니까 저같이 좀 얼굴형이 긴 편이신 분들은 코를 이렇게까지만 쉐이딩을 하면 중앙부가 되게 길어 보여요. 그래서 저는 그럴 때 이렇게 코 중앙 부분에 이렇게 코 중앙 부분을 좀 끊어주거든요. 이렇게 좀 끊어주면 뭔가 귀여운 느낌도 나면서 코가 되게 짧아 보여요. 이런 게좀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안 해도 되지만 이게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서 저는 이렇게 해줍니다. 그럼 뭔가 코 앞에가 좀 올라온 것 같지 않아요? 이걸로 눈 베이스도 같이 깔아줄게요. 쌍꺼풀 부분에 아까 파데를 칠해버려가지고 이렇게 하고 이제 하이라이터는 블랑디바 글림 커버리지 쿠션 핑크 컬러로 이 컬러로 하이라이터를 살짝씩 주겠습니다. 이렇게 콕콕 찍어주고 여기를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주면 돼요. 그러면 콧대가 아주 빡 높아졌죠? 그리고 여기에 꺼진 부분들에도 이렇게 해주고 이마 부분이랑 여기 앞볼 부분, 턱 부분 이렇게 칠해줄게요. 짠! 이게 다 베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파우더를 해야 되는데, 파우더는 과하게 할 필요까지는 없어가지고, 그냥 전에 썼던 브러쉬에 남아있는 파우더로 그냥 이렇게 가볍게 쓸어만 줄게요. 이마가 제일 중요해, 사실 이거는. 비닐을 써야 되기 때문에. 내 떡진 이마를 이렇게 남은 양으로. 근데 이게 굳이 막 파우더를 한다기보다, 그냥 요런 브러쉬로 좀 유분기? 쓸데없는 유분기를 한번 잡아준다고 생각하면 돼요. 눈썹을 그려줄 건데 눈썹은 오늘 코드 글로 컬러 L 모노 브로우 펜슬 오토 다크 브라운. 근데 이게 내가 힙한 메이크업이라고는 하지만 진하게 못할 것 같아가지고 눈썹은 살짝 올려서 제가 좋아하는 모양으로 그려주도록 하겠습니다. 눈썹 산을 뒤로 그리는 것보다 눈썹 산을 이렇게 좀 앞으로 그려주는 게그 시선이 이 중앙으로 모이면서 얼굴이 조금 더 볼록해 보이고 좀 이목구비가 더 뚜렷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그냥 깨알 꿀팁. 딸풀이 잡았다. 제가 브로우를 클리오 킬브로우 이후로 나와 아주 잘 맞는 브로우를 찾지를 못했었는데 약간 이 코드께 클리오랑 되게 비슷해요. 저는 이거를 선물 받아가지고 가격은 잘 모르는데 만약에 이게 클리오보다 더 싸다 그러면은 클리오보다 더 싸면은 얘를 계속 써도 될 만큼 클리오랑 진짜 굉장히 좀 비슷합니다 느낌이. 이렇게 눈썹을 그려줍니다. 여기 또 빨리 그려주고 올게요. 이렇게 눈썹을 그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아까 쉐딩 남은 걸로 눈썹 앞부분을 자연스럽게 같이 풀어주세요. 그리고 입술도 이따가 좀 오버립으로 표현을 해줄 거기 때문에 미리 밑밥을 좀 깔아놓을게요.
이거는 저의 꿀팁이에요. 오버립할 때좀 입꼬리 올라가 보이고 예쁘게 할수 있는 꿀팁인데, 입술을 좀 이렇게 옹졸하게 만들면 여기 라인이 이렇게 생겨요. 그럼 거기다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칠해주면 입꼬리가 확 생기거든요. 이렇게 해도. 그리고 여기 입술 산 부분이랑 입술 밑에 1, 1, 3 이렇게. 그리고 얘는 주의할 점이 있다면, 너무 과하게 하게 되면은 오히려 좀 수염 난것 같이 보이고 입술이 되게 그냥 까매 보여서 그냥 딱 요 정도로만 해주는 게 좋아요. 얘도 좀 과하게 보이는데 이렇게 문질문질 해주면 그렇게 안 가해요. 그쵸? 오히려 입술이 좀 들어가 보이잖아.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해주고. 이렇게 립 라인을 미리 깔아줘 놓으면은 이제 이따가 립을 딱 바를 때 너무 예뻐, 바르는 게. 그래서 이렇게 해주고 눈썹을 그려줬으면 이제 섀도우를 해줘야겠죠? 섀도우는 제가 아주 간단하게 할 겁니다. 오늘은 딱 요것만 쓸 거예요. 요거는 어퓨 풀샷 루틴 아이 팔레트 3호. 안 깨졌어. 대박. 이렇게 세게 깼는데 안 깨지다고? 얘는 약간 레드 브라운 계열? 좀 뭔가 가을 느낌 나는 브라운 계열들 모여있는 섀도우 팔레트인데, 이게 나온 지꽤 됐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이게 출시가 된지 오래됐대요. 그래서 써보는데 너무 예쁜 거예요, 색깔이. 이렇게 뒷부분까지 음영을 줍니다. 뭔가 렌즈랑 오늘 섀도우랑 되게 잘 어울리지 않아요? 그리고 여기 쌍꺼풀 밑에도 좀 깔아주고. 영역을 생각을 하면서 깔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이번엔 좀 넓게 깔아줄 거예요. 오랜만에 아이라인을 그려볼 겁니다. 그 다음에 여기 바로 옆에 있는 레드 브라운 컬러로 쌍꺼풀 앞부분이랑 쌍꺼풀 부분을 좀 감싸주듯이 섀도우를 해줄게요. 뭔가 확 붉은기가 올라오는 것 같아요. 이렇게 넓게 해주고, 이 진한 브라운 컬러 섀도우로 쌍꺼풀 뒷부분이랑 앞부분 쪽에 좀 음영을 줄게요. 이걸로 이렇게 어퓨 본투비 매트 프루프 리퀴드 라이너 내추럴 브라운 컬러로 라이너를 그려줄게요. 오랜만에, 완전 오랜만에 그린다. 일단 앞부분 부분을 이렇게 그려주면 앞에가 좀더 트여 보이죠? 여기서 이따가 섀도우로 한번더 덮어줄 거여가지고 이렇게 그려주고 섀도우로 한번더 덮어줄게요. 그리고 속눈썹 사이사이만 메꿔주고 이 위에도 이따가 한번 덮어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라이너를 좀 올려버릴 거여서 이 눈동자 끝나는 부분부터 있잖아요. 이 부분부터 이렇게 라이너를 이렇게 일자로 빼줄게요. 이렇게 해주고, 이 뒷부분을 좀 자연스럽게 이어주기 위해서, 여기 속눈썹 난 부분 있죠? 이 부분을, 여기 눈동자 밑에부터 이렇게 살짝 가볍게 이렇게 한번 쓸어줄게요. 그리고 아까 이 어두운 브라운 컬러 섀도우를 이 라인 그렸던 부분 위에다가 덮어줍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이렇게 이어주고.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또그 어두운 컬러를 묻혀가지고 여기 눈 뒷부분을 이렇게 칠해줄게요. 얘는 좀 칠해준다는 느낌보다는 이렇게 콕콕 찍어주는 느낌으로 이렇게 그려줍니다. 여기 안에 있는 요 글리터로 눈두덩이 쌍꺼풀 라인에 이렇게 자연스럽게 블렌딩해줍니다. 예쁘다, 이거. 얘는 중앙 부분 쪽에만 칠해줘서 양쪽으로 좀 이렇게 퍼트려줄게요. 이렇게. 허전해 보이지 않게.
예쁘네요. 그리고 애교살 부분 요 사이 여기 중앙 부분에도 오늘 아이라인 아주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이제 마스카라를 해줄 건데 마스카라를 해주기 전에 뷰러로 속눈썹을 찝어줄 거예요. 근데 제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연장 안 한 지 엄청 오래됐거든요. 지금 남아있는 속눈썹이 없어요. 뷰러는 어퓨 건데 단종된 뷰러입니다. 그래서 먼저 1차로 어퓨 본투비 매드프루프 픽서 마스카라 요거 레벨 1 블랙 컬러로 속눈썹을 살짝 컬링을 줍니다. 오늘은 약간 3단계로 쌓을 거거든요. 얘로 먼저 1단계를 쌓아야 돼. 마스카라는 정말 다들 아시죠? 얘는 소윤템이에요. 이걸로 눈 밑에도 이게 제일 좋은 게 아래 속눈썹이 제가 엄청 없어요. 근데 요거를 발굴을 해줘. 진짜 그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요거 레벨 2 얘는 컬러가 딥블랙 요걸로 마스카라를 해줍니다. 이거 하고 뷰러 한 번 더 찝고 그리고 픽서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살릴 부분들은 마스카라를 이렇게 세워가지고 해주면 요 안에 섬유질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컬링이랑 이렇게 롱래쉬가 아주 되죠. 이렇게까지만 했는데도 내 없는 속눈썹이 살아났어. 이게 진짜 레벨 2가 저는 정말 좋은 게 얘가 이렇게 얇잖아요? 이게 진짜 얇고 약간 곡선으로 돼 있어요, 이 팁이. 그래서 눈에 맞춰서 이렇게 쓸어 내려주면 약간 눈 곡률에 맞춰 돼 있는 느낌? 뭐라 해야 되지? 이 눈 곡률에 맞춰서 휘어져 있는 느낌이어서 언더래쉬 바르기가 엄청 좋아요. 한 번 더 찝어주고 마무리로 픽서를 해주면 이게 고정이 아주 잘 됩니다. 아주 예뻐요. 마음에 들어. 이렇게 하고 이제 약간 색깔 있는 펄을 얹어줄 건데 얘는 어반디케이 거고 어반디케이 캣콜 컬러예요. 얘는 좀 핑크빛 펄이에요. 이렇게 이런 펄인데 이거를 눈 그냥 앞부분 라인을 따라서만 여기 또 이렇게 속눈썹 밑으로 헉! 예쁘다. 이러면 펄 진짜 하고 안 하고가 차이가 정말 많이 나는 게 펄을 하면 확실히 눈 앞에가 트여 보여요. 그래서 저는 뭔가 제가 꼬막눈이어가지고 펄은 진짜 꼭 하게 되더라고. 일자로 깔아주고 눈 앞부분 아 펄 너무 예쁘다. 난 펄 파티가 좋아. 이렇게 하면 너무 예쁘죠. 라이너도 그렇고 메이크업 맘에 들어. 나갈 데가 없네 근데. 그리고 이제 블러셔를 해줄 건데 블러셔는 스킨푸드 버터리 치크케이크 메이플 진저 컬러를 사용해줄게요. 요거는 스킨푸드에서 새로 나온 블러셔인데 진짜 요즘 엄청 핫하더라고요. 로라메르시에 건가? 그 진저 컬러 블러셔가 있었는데 그 컬러랑 되게 비슷해요. 뭔가 웜하면서 브라운기 돌면서 채도 있는 느낌? 그래서 요걸로 약간 이렇게 광대 쪽으로 이렇게 감싸주듯이 해줄게요. 그리고 얼굴 귀를 또 넘길 거기 때문에 이 외곽 부분도 뭉개지지 않도록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이제 립만 하면은 메이크업 끝이에요. 립은 오늘 굉장히 좀 브라운기가 도는 누디한 립을 하려고 뭔가 채도가 조금만 들어간 느낌으로 할 거예요. 후다 뷰티 거. 후다 뷰티 이거는 컬러가 정말 좀 브라운기 돌면서 채도 많이 빠진 느낌이에요. 그러니까 뭔가 외국 언니 느낌? 뭔가 발림성이 막 그렇게 좋진 않아요. 발라주고 얘랑 브러쉬로 립 라인을 경계를 이렇게 흐리게 해줍니다. 근데 딱 베이스로 이렇게 깔기 좋은 립인 것 같아요. 뭔가 지금 여기까지 본 사람들 뭔가 우리 소중이들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 왜냐면 내가 이런 립을 바른 게 처음이어가지고 그죠? 당황했을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해주고 아까 전에 입술을 좀 도톰하게 보이게 하려고 뭐를 해놨잖아요. 그래서 입술이 굉장히 도톰해 보여요. 여기까지만 해줘도. 이 위에다가 이니스프리 비비드 코튼 잉크 1호 무디 애프리콧 요거를 깔아줄 거거든요. 근데 얘가 이렇게만 보면은 좀 되게 비비드하잖아요. 근데 이렇게 손등에 발색을 막상 해봤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비비드하지 않고 좀 누디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포인트로 요 립을 그냥 이렇게 발라줄게요.
나 너무 힙한데? 큰일 났다. 이 뒤에가 너무 브라운 톤이어가지고 여기다가 그냥 약간의 채도 정도? 그리고 이렇게 입술산을 이렇게 경계를 좀 없애주고 요 위에다가 이거 스킨푸드 메이플 진저를 입술 위에 좀 파우더리하게 좀 파우더 처리를 좀 해줄게요. 요런 티슈로 입술 립에 있는 유분기를 한번 이렇게 닦아내주면은 훨씬 좀 이렇게 촌스러운 광택이 좀 사라지거든요? 그 상태에서 이 블러셔를 이렇게 얹어줍니다. 이거는 제가 누디하고 매트한 립 표현할 때 되게 많이 쓰는 방법인데 이런 블러셔나 좀 섀도우 같은 거를 립을 바른 다음에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주면 확실히 더 매트해지고 뽀송해지고 표현이 더 예뻐지는 게 좀 그런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하면 끝! 여기다가 이제 비니를 쓰면 되는데 잠옷에다가 쓰면 좀 웃기겠죠? 비니 쓸 때는 저는 일단 이렇게 잔머리를 좀 빼두고 앞머리를 최대한 옆쪽으로 끌어와가지고 좀 가려주고 비니를 써주거든요. 이 상태로. 그래야 얼굴이 작아 보여요. 이렇게 하면은 이거 완전히 귀까지 좀 덮어줘야 힙하더라고요. 이렇게 힙한 메이크업 끝! 근데 옷이 너무 웃겨가지고 옷부터 빨리 갈아입고 올게요. 짠! 이렇게 브라탑 입고 왔어요. 불화자 아니고 약간 이런 브라탑이거든요? 힙한 언니들 보면 좀 이렇게 브라탑 입고 이러고 있던데. 어쨌든 여러분 이렇게 메이크업이 끝이 났고 저는 이제 화장을 지우고 자러 가보도록 할게요. 안녕. Like 550 on the 5 sticky can get high with me, that's a deal, right? That's a deal, right? That's a bet, right? That's a bet, right? That's a deal, right? That's a deal, right? That's a bet, right? That's a deal, right? That's a deal, right? That's a bet, right? That's a deal, right? That's a deal, right? Got 5 on it.